사람은 죽을 때까지 좋은 습관 들이려 하는 거야. 그래야 발전 있어. 좋은 습관 들인 사람은 결국 성공하고 나쁜 습관 들인 사람은 인생 실패하게 돼. 성공한 사람 하나같이 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건강관리하고 생활 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아, 전 사회적인 성공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전 단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요 그걸로 만족해요. 다른 거 안 바래요. 아이고 참. 그래 지원대로 한번 나가 살아보라 그래. 살다 보면 불편해서라도 들어와 먹는 거랑 다. 저 지금 아니면 언제 혼자 살아보겠어요. 시안부로라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안무가들 대개 다 연습실들 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냥 그러라고 해요. 이미 사놓은 거. 안 돼. 아버지. 정말 저 돌지경이라니까요. 사람 미치는 거 순간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아버지 아들 살리려면요. 이 늙은 내총과 내보내세요. 그래야지 아버지도 살고 엄마도 살고 제가 사는 길이에요. 예? 아 그래. 기풍이는 예술가 아니냐. 우리랑은 달라요. 생겨먹은 게. 몇 달간만이라도 그렇게 해요. 남자 나이 서른이면 진작 독립했어야죠. 아버지. 오 마이 갓. 프리즈. 예? 풍기문란해지면 당장 불러드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믿으세요. 절대 그 실망시키는 일 절대 없습니다. 보고 싶다는 자신 나도 보고 싶지 않아. 올라가. 존경합니다, 아버지. 오늘 같은 밤 잠은 안 오고. 아니 근데 그 많은 돈을 다 주셨어요? 아이 그 없어지는 거야. 재산으로 묶여있는 거지. 걱정 마시게. 몇 달 있으면 지발로 들어와. 너 학교에서 급식 꼬박꼬박 다 먹니? 응. 학교에서 먹는 건 맛있어. 잘 움직이지만 아이고. 여보세요? 고모는 안 돼. 기풍아. 고모 이사 올 때 쓴 박스를 다 모아뒀다 그랬지? 내일 내가 들릴 테니까 좀 묶어놔줘요. 아니 네가 그 박스를 다 뭐하게? 아 쓸 데가 있어서. 어딜? 아 삐삐가요 내일 얘기해요. 불 거요. 잘자리에 담배를 왜 피워요? 찢어 놓으려면 한 군데 정도나 찢어 놓지. 아주 꿰매느라고 나 죽을 뻔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그 당신이 뭔 안 짧아? 머리도 짧고 혀도 짧고 다리도 짧고. 아우 참나. 아이고 좀 웃어요. 예? 야 밥 먹고 합시다. 벌써 그랬나? 건들 식사 가시죠. 아 예, 먼저들 하세요. 저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예? 예. 자 먹고 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먹고 먹죠.
여보세요? 저예요. 점심 식사 했어요? 이제 가려고요. 그분은요? 다시 물어봐요. 기정 씨는요? 나도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저녁에 봐요. 오늘은 안 되는데. 왜요? 약속이 있어요. 예, 잘생긴 남자요. 이따 제가 전화할게요, 다시. 네. 누구랑 그렇게 즐거워? 친구. 존댓말 하는 것 같은데. 아 참, 이게 혹시 상태 많이 좋아졌지? 응. 수고. 아니 너 어디 가냐? 예, 저 조금 늦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저녁 준비해놨어요. 에이, 무슨 볼일인데? 약속이 좀 있어요. 아범도 알고 늦는 거? 예, 다녀올게요. 다녀올 때 무슨 약속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정은주예요. 앉읍시다. 오렌지 주스요. 저도요. 병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요? 96년 학교 졸업하고요. 맞다래요? 아니요, 둘째요.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집 상황 대강 짐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불편한 얘기 길게 안 할게요. 내 마음도 안 좋고. 난 아가씨가 내 입장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며느리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 부분에 좀 더 접근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우리 애하고 몇 년씩 정이 든 사이도 아니고 여러모로 순리가 아니다 싶어요. 우리 애 요즘 마음고생이 많아요. 진심으로 우리 아들 좋아한다면 아가씨가 마음을 접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되는데. 들어요. 네.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 가진 부모는
바라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덕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식이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세상을 아주 잘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합당하고 잘 어울리는 배우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커요. 이대로 나가단 부모 자식 간의 골도 깊어지고 결국 원망은 아가씨한테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럼 어디 아가씨 생각을 말해봐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생각 정리되는 대로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우리 집 전화번호 알아요? 예, 압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의 나랑 만나는 거 알아요? 아니요. 네? 선남이. 머리 감아. 저녁은? 방송국에서 먹었어. 아, 방송국에서 먹었습니다. 버릇이 없어. 아, 고모. 이 존경은 이 가슴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지. 에이.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떻다고? 야, 너 지금 내가 강요한다는 거냐? 아니 뭐 안 한다기보단 하기도 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깍듯이 말버릇 고쳐. 너 장가 가서도 그렇게 농담 따먹기식으로 반말 섞었다가 진짜 재미없어. 난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어쩔 땐 머리가 헷가닥 할 지경인데 그거 고모가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면 좋죠? 아유. 야, 섬남아. 네 엄마가 형 잡아. 너 진짜 섬남이한테 좋은 본 좀 보여라. 아이 그럼 얘 존경의 인물이 나 아니야 나. 응? 맛있는 거 줘. 저도요. 자, 그럼부터. 자. 어허, 오, 잡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때리는 게 어딨어. 잡았잖아, 잡았잖아. 가만 있어봐. 자. 야, 어? 근데 너 그 박스 다 뭐 할 거니? 나 이사 가잖아. 영광의 탈출. 정말? 그럼. 아니, 니네 아버지가 그러래, 순순히? 아유, 아버지 성격 몰라?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지? 그래서? 결국 허락하셨어? 응. 형 얼로 가? 오피스텔. 임대. 어디 샀어? 돈이 어디서 나서? 고모가 꿔줬잖아. 에이, 농담하지 말고. 야, 오빠가 돈까지 대주대? 에이, 내보내는 것도 여련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손들었지. 아버지가 비쳤다고 나한테 돈 대줘. 할머니가 대줬지. 정말? 아, 난 내일 모레면 해방이야. 내 잠옷 못 봤어? 어? 버렸어. 아 버리고 왜 버려요? 나 매스 꿰매 놓은 거. 저 TV 아래 열어봐. 여기요? 어머 이건 뭐야? 이거요? 어? 어머. 아 이게 뭐야? 어?
그 치마 불편하대매. 아이치. 얼마인지 안 물어볼게요. 잘 입을게요. 이거 어떠냐? 어머머, 응? 아니 그거 어디서 났어? 고급이다. 미안한지 네 아버지가 새로 사왔다. 비싼 메이커야 이거. 어? 오, 엄마 부잣집 마나님 같아. 그래, 고상해? 어, 이상하게 여자는 잠옷 입으면 이뻐 보이더라. 그래. 예. 뭐? 너 무슨 일 있었냐 밖에서? 아니. 그럼 왜 빼물고 앉았어 저녁 내? 나라고 맨날 웃고 살아? 불 꺼, 자기.